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오늘은 원형 게이지 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게이지는 일단 모든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면으로 게이지를 내는 방법과 원형 게이지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평면 게이지는 납작하게 앞뒷면으로 편물을 떠서 게이지를 내시는 거고요. 반면에 원형 게이지는 앞면으로만 떠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탑다운 의류나 바텀업으로 뜨더라도 앞뒷면을 함께 떠가는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가로 세로 12에서 15cm 정도 되는 편물을 원통형으로 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숏팁으로도 힘들게 떠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통으로 뜬다면 2배 정도를 떠야 접었을 때 12에서 15cm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게이지를 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코를 잡아줄게요. 가장 처음과 끝부분은 코가 커지거나 작아져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cm보다 조금 더 큰 편물이 되도록 코를 잡아줍니다. 코를 다 잡고 나면 편물을 뒤집는 게 아니라 반대편 바늘로 코드를 밀어주세요. 떠야 하는 실이 왼쪽에 걸려 있지만 오른쪽으로 실을 끌어와서 떠줍니다. 메리아스뜨기를 떠야 하니까 모든 코를 겉뜨기로 쭉 떠주세요. 모든 코를 다 떴다면 다시 편물을 돌리지 마시고 모든 코드를 반대편 바늘로 밀어주신 다음 왼쪽에 있는 실을 오른쪽으로 끌어와서 다시 겉뜨기로만 모든 코를 떠주세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편물을 밀고 실을 끌어와서 겉뜨기로 편물을 떠주시는 거예요. 계속 겉뜨기를 할 때와 겉뜨기를 뜨고 뒷면에서 안뜨기를 할 때 게이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형 게이지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높이까지 편물을 모두 뜨셨다면 이제 편물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실을 잘라주시고 돗바늘에 실을 꿰어주신 다음 편물을 뒷면으로 뒤집고 돗바늘로 모든 코를 통과해서 마무리합니다. 코막음을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코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돗바늘을 실에서 빼주시고 편물 뒷면을 봐주세요. 가로지르는 실들이 보이실 거예요. 가위를 가져와서 가로지르는 실의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원형 편물을 떴지만 앞면에서 보았을 때 평면인 편물이 됩니다. 게이지를 계산해서 작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통으로 약간 말려있던 편물이기 때문에 스팀을 해주시거나 살짝 가볍게 세탁을 해주신 다음 게이지를 내시면 더 좋아요. 원형 게이지 예쁘게 내셔서 작품 뜨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